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 리포터 로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어떻게 다른 곳에 나가서 취재를 하거나 리포팅을 하는 일이 어려워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컨텐츠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연수구민 분들 중에 분명히 운동을 배우고 싶고 운동을 하고 싶고 헬스장에 가서 꼭 몸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오늘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운동법은 총세 가지예요. 팔굽혀펴기랑 레그레이즈, 복근 운동이죠. 그리고 스쿼트, 하체 운동. 이세 가지만 집에서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한 7년 전부터 이 저만의 루틴 법인데 제가 헬스장을 가지 않는 날이 있잖아요. 이게 바빠서 뭐 연습이 너무 많아서 뭐 일이 바빠서 헬스장을 못 가는 경우에 자기 전에라도 꼭이300 시리즈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100, 100, 100, 100개씩 300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것을 꼭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큰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수를 맞출 수 있을까입니다. 보통 팔굽혀펴기 뭐 개수에 신경 쓰지 마라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 로이스 기준에서는 건장한 남성분들은 이제 다 정자세로 100개,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닿은 상태에서 100개 정도는 해줘야 이 펌핑이라고 하잖아요. 이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이게 큰 근육이 나올 수 있는 근육은 운동은 아니에요. 큰 근육이 나올 수 있는 근육은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 기구를 사용해서 그리고 프로틴이나 단백질을 보충해서 나오는 근육들이고요. 이런 속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특화된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전신 운동이면서도 개수를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한 5개 하고 힘들어하고 안 하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개를 꼭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채우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개수를 맞출 수 있을까? 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 팔굽혀펴기는 100개 채우기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정 자세로만 100개를 하게 되면 재미도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재미가 없고, 새로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지루해지는 감이 있죠. 그래서 좀 재미가 없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같은 부위만을 키우기 때문에 뭐, 그래도 물론 100개를 채운다면 되게 좋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팔굽혀펴기 방법은 장점이 있어요. 되게, 이게 벌써 100개나 됐구나라는 생각을 들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팔굽혀펴기라는 루틴 안에, 각 부위별로 몸들을 다 키울 수 있는,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 가슴을 좀 모아주는 느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좁은 1단계인데요. 팔은 주먹이 한두개 정도만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팔을 이게 아니라 안쪽으로 좀 모아주세요. 손목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시는 게 좋고요. 다리는 이렇게 벌려서 삼각형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선 같은 경우는, 제가 카메라를 보듯이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땅을 봐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목이 이렇게 빠지거나, 허리가 이렇게 완전 틀리거나, 허리가 이 상태로 팔굽혀펴기나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 네, 안 되니까, 허리는 플랭크 하는 느낌으로 펴주시고, 고개는 딱정 자세를 만들어주시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쉽죠? 네, 두 번째로는 팔을, 주먹이 이 상태였으니까 주먹을 한 칸씩 옮겨간다 생각을 하고, 요 정도만 벌려주시고, 아까 다리를 이만큼 벌렸다면, 이번에는 팔과 수직이 되도록, 네,
일자가 되도록 한 상태에서 또 10개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가슴도 모아지지만 팔 근육도 같이 모아지는 장점이, 펌핑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수를 이 정도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팔굽혀기 할 때 정자세를 만들어주는 자세요. 이 정도에서 다시 주먹 하나씩만 가주시고, 이번에 팔을 얇까? 약간? 이렇게. 네. 그냥 딱 팔굽혀펴기 정자세로 가주시면 되고, 다리는 모아줍니다. 모아주고, 이제 어깨 근육과 팔 근육, 가슴 근육이 같이, 팔굽혀펴기는 전신 운동이니까요. 네. 이렇게 10개를 해줍니다. 제가 조금 팔굽혀펴기를 빨리 한 감이 있는데 되게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촬영을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100개 정도 지금 한 상태여가지고 힘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천천히, 속도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그러면 30개 3세트를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10개 같은 경우는 프리스타일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그 자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손 팔굽혀펴기라던가 이렇게 물구나무서 서는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프리스타일 10개를 채워주셔서 100개를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복근 운동을 할 차례인데요. 복근 운동이 되게 많지만 제가 레그레이즈를 택한 이유는 이 아랫배 복근을 만들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데, 왜냐면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윗배 이 근육 왕자로 따지면 이 왕자 6개 중에 위에 거 2개, 아래 거 2개를 키워주는 운동을 하면,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이 레그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복부, 복부 중에서도 아래 근육, 이게 치골이라고 하잖아요. 이쪽 되게 많이 키워주는 운동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편하게 누워주세요. 편하게 누워주시고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줍니다. 하프 레그레이즈라고 해서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내려서 이렇게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좀 초보자 분들도 계시니까 최대한 이렇게 높게 쉬는 것도 좋아요. 저희는 이제 90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그리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90도에서 어깨를 붙이고 편안한 자세에서, 뭐 고개를 내려도 되지만 고개는 약간 이 이미지 트레이닝, 내 복근이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이렇게 100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동작으로 스쿼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쿼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다고 치면 이 정도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은 다리를 이 정도 벌려주셨고 허리를 이렇게 핀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죠. 빼주셔서 의자를 앉았다가, 그렇다고 이렇게 허리를 90도로 펼 수는 없으니까 잡아주시고 앉았다가 일어나주시고. 자, 고개가 빠지거나 허리가 숙여지거나 하면 안 돼요. 핀 상태에서 내가 최대한 허리를 곧게 핀 상태에서 의지 않는다 생각을 해주시고 자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앞모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릎이 너무 튀어나가지도, 너무 이렇게 오리궁뎅이가 되지도 않게 딱 고든 자세에서 100개 체크를 해주시면서 100개. 손은 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뭐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공을 잡고 내려가 주시듯이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 리포터 로이스의 300 시리즈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을 배워보셨는데요. 한 번쯤은 다 보셨고 한 번쯤은 따라해 보셨을 운동인데 간단하지만 실천에 옮기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유명 운동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정보가 조금 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해드렸고 여러분들 이거 꼭 하셔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100 시리즈, 300 시리즈를 집에서 우리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내가 이걸 헬스장에 못 가더라도 꼭 이것만큼은 로이스와 약속한 대로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연습 고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연수 리포터 오늘 그 정보 제공 컨텐츠를 제공해 드렸는데 하루빨리 연수 리포터로서 외부에서 뛰어다니면서 리포팅하고 좋은 도시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로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